ENFJ. 어, 진짜요? 아, 네. 역시. 저는 일단 어학은. 네, 현대중공업 내 숨어있는 보물 같은 직무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하이잡스. 네, 오늘 하이잡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된 따끈따끈한 햇병아리 장윤 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체설계부에 입사한 지 딱 1년 된 장윤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선체설계부라고 하면 이름이 직관적이어서 선체를 설계하는 부서인지는 알겠거든요. 네. 근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희 부서는 일단 배에 보이는 몸체를 다 설계한다고 보면 됩니다. 오, 아, 배 안쪽이 아니라 겉에 아, 이런? 안쪽도 하는데 일단 보이는 큰 것들은 다 저희가 설계한다고 보면 돼요. 엔지니어님은 네. 그러면 그 분야 중에서 어떤 네. 직무를 맡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선수미라고 배,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맡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아, 다 중요하긴 하지만, 네, 다 중요합니다. 또 안전 설계 이런 걸 하고 강제 같은 이제 잉여 찌끄레기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철판이 큰데 찌끄레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 네. 이런 이제.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 진짜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들어가려면 어떤 역량을 좀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선체설계부에 들어가려면 아, 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좀 그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네. 그런 공간 감각이라고 아, 네네,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네.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아, 이거는 좀 있으면 좋겠다 아, 이런 네. 거 있을까요? 공간 그 감각 진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도 근데 그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이제 근데 요새 신기술인 3D가 있잖아요. 네. 또 저희 도면은 2D인데 또 3D 모델링을 또 바로 컴퓨터로 볼 수가 있어서 왼쪽에는 2D 띄워놓고 오른쪽엔 3D 띄워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르고 있어요. 공간 감각을. 네. 컴퓨터도 잘해야 되나요? 그 전산 능력에 익숙하면 좋긴 한데요. 그냥 근데 막 그런 딥하게 들어가진 않고 그냥 이렇게 짧게 잘 처리할 수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엔지니어님이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셔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 나 정도면 지금 다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저도 지금 전공은 상관없다고 하셔서 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히 좀 엔지니어님의 죄송하지만 네. 스펙을 좀 알려주시면 와, 아. 네, 좀 밝힐 수 있는 네. 것만 네. 네, 저는 일단 토픽에서 네. AA를 받았었고요. 네. 또 학점은 높지 않았어요. 저는 공부도 좋고 사람들이 또 너무 좋아서 학점은 이제 3.8 정도 받았었고요. 아, 그래도 다 B. 아, 네. 또 안전 설계 되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안전에 관해서 전 안전기사를 땄었습니다. 전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형은 보통 공개 채용이 일반적이고 요새는 채용 전환형 인턴도 많이 뽑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님은 공채로? 아, 네, 저는 작년에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뭐 필기부터 면접까지 다 모든 네. 전형을 통과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 그분들한테 팁을 준다면 뭐 네. 나만의 면접 스킬이라든지 나 네. 필기 이렇게 통과했어 이런 꿀팁 있잖아요. 아, 네네. 일단 제가 봤을 때 일단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소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진짜 자소서에 열심히 공을 들이면 아마 인성은 그래도 다들 인성 좋으시니까 이제 합격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소서에 좀 힘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지니어님 같은 경우에 어떤 거를 적으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저는 이제 인턴을 했던 내용을 적었고요. 또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녔어서 여행간 이야기들 많이 적었습니다. 그럼 여행이랑 네. 이 현중 선체 설계랑 어떤 식으로 좀 연계를? 아, 이제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을 선체 설계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다른 의장 부서도 만나고 또 저희 선체 설계 내 동아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했습니다. 저는 사람 많이 만나고 친화적이고 네. 이런 거를 네, 강조했다. 그다음에 네. 면접에서 혹시 네. 기억에 남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네. 엔지니어님이 한 답변 중에서 아, 내가 이게 먹혔어. 아, 먹혔어. 나 이것 때문에 통과했어.
가동을. 이런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딱 기억나는 게 한 게 있어요. 이제 면접, 저희가 4대 4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명 이렇게 쪼르륵 서고 이제 반대쪽에도 이제 면접관님들이 있는데 회사에 와서 무엇을 하고 싶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후회를 하고 싶다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고민을 좀 하다가 저는 이제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회사 와서 회식을 하고 싶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그 말 하고 나서 회식 원 없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하는데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연봉이나 네, 수당. 열심히 일하는 만큼 우리 회사는 네. 이 정도로 챙겨주는 회사입니다. 네. 명품백 10개 정도 살 수 있다고 10개, 말씀. 네, 근데 명품백도 명품 그 사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네, C사도 있고 D사도 있고 네. L사도 있고 네. 네. 어느 저는 이제 D, L사, C까지는 안 되고 오, 이제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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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요? 네네, 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당도 또 따로 네, 저희는 또 이제 자율 연장 근무라고 이제 선임 이하 젊은 사원들에 대해서 한 시간에 야근을 자기가 스스로 결제해요. 한 달에 20시간. 스스로 이제 결제를 올리고 그냥 스스로 야근을 하고 한 시간에 한 2만 원 조금 넘게 그거 수당을 챙겨줘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을 나와요. 야근 수당이 나와요. 정말 좋네요. 네. 워라밸장. 네. 그 직무에 관해서 우리 엔지니어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면서 이 현대중공업 선체설계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네. 후배들을 위해서 한마디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선체 설계라고 하면 되게 모르는 분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큰 거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러면 진짜 큰 거, 큰 거 하나 만들고 싶으면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이제 꿈이 이제 현실이 됩니다. 그냥 너무 커요, 배가 일단. 그거를 본인이 설계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선체 설계하기, 하루 종일 선체로 쉬기, 하루 종일 선체 설계하기. 진짜요? 네. 왜요? 그냥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재밌어서요. 네. 이게 완전 적성에 맞은. 네. 이제 저도 하루 종일 선체로 쉬는 것보다는 네. 일하는 게 더 맞아요. 저도 재밌습니다. 사랑해요 현대중공업. 네. 그다음. 모두가 천재인 팀에서 숨쉬듯 자괴감 느끼기, 나만이 유일한 희망인 팀에서 소처럼 일하기. 전 전자. 네, 그냥. 오, 네. 배우는 열심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자괴감을 느끼지만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엔지니어님은 긍정적이셔서 자괴감 잘 안 느끼고 거기에 잘 묻어 가실 것 같아요.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음, 회사 3분 거리 30평, 회사 1시간 거리 단칸방인데 3분 거리는 급한 일 있을 때마다 호출. 아, 30평이에요 근데? 네. 저는 30평. 오, 주말 네. 호출도? 주말에 부르시게요? 안 부르시면 안 돼요? 주말에. 그래도? 30평. 한 평짜리로 가야 되나? 3평이었나요? 단칸방. 단칸방. 아, 30평이요. 30평. 오, 네, 네. 네. 밥 사주는데 계속 말 거는 팀장. 밥 사줬는데 밥만 먹는 후배. 아, 팀장님. 밥 사주는데 말 거는 팀장. 왜요? 너무 후자는 싸가지가 없잖아요. 아니. 역시 엔지. 네. 엔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연봉 2배, 연차 없는 회사. 연봉 70% 주 4일제 회사. 연봉 70% 주 4일제 회사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그 연봉 저희 명품 가방 10개에서 지금 한 네. 8개, 7개 정도로 줄어드는데도 오, 네. 주 4일제? 연차가 없으면 좀 슬플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연월차 다 있으니까. 오, 연월차. 네. 지금 그 꾸준히 잘 쓰고 계시나요? 네. 저희는 진짜 연차, 월차, 여름휴가 있어서 휴가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말씀드려야 돼요? 네, 네. 이거 말씀드려야 돼요? 저도. 네네. 휴가 이렇게 많은 회사 여기밖에 없습니다. 진짜. 15일 정도. 네, 여름 휴가에 2주를 유럽 여행 가실 수 있어요. 네.
네, 오늘 장미윤 엔지니어님과 선체 설계부 직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하시고 특히나 선체 설계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유익한 정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 약간 이런 경험하기 쉽지 않은데 이 촬영 이제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진짜 그리고 저희 부서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큰 거 하나 만들고 싶으면 진짜 오세요. 아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도 선체 설계부에 정말 관심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축하.